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초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방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이 한의학에서 약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 본초다. 그러니까 으뜸이다, 근본이다. 그것은 이제 본이라고 하고 초라고 하는 풀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약재로 쓰이는 것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라는 말을 쓴 건데, 하지만 이 본초에는 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물로는 풀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나무로 따지면은 나무의 이파리, 줄기, 가지, 뿌리, 뿌리 껍질, 나무 껍질 다 쓰였죠. 풀도 마찬가지죠. 풀도 뿌리를 쓰냐, 아니면 전초라고 해서 풀을 다 쓰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광물성 약재로 해서 쇠가루도 쓰죠. 그 다음에 화석. 우리가 화석을 쓰는 게 용골이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단한 걸 껍데기라고 하고 껍질은 연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노래 중에 조개 껍질 묶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조개 껍데기 묶어가 돼야 되겠죠.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사과 껍질 이런 거는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복 껍데기, 이것도 우리가 약으로 썼습니다. 전복 껍데기를 달구죠. 불에다 달궈서 그걸 가루를 내서 그 다음에 물에다 놔서 물에다 넣으면 그 떠 있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서 말려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결명, 그렇습니다. 결명자 아시잖아요. 결명하고 똑같아요. 근데 돌석자의 석결명, 그것은 눈을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화가 뜨고 간에 화 열이 떴을 때 가루로서 잠잠하게 잡아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박, 우왕청심환 이런 거 보면은 금박을 입혀놨죠.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도 다 동, 자연동이라고 해서 뼈가 우리가 부러졌을 때 산골, 뼈를 붙이는 처방, 자연동이라고 해서 금운동할 때 동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사 이런 거 다 광물성 약재죠. 그런 걸 썼죠. 그 다음에 동물 씁니다. 동물의 뼈, 아니면 뭐 뿔, 대표적인 게 우리 녹용이지 않습니까? 그 동물성 약재.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심지어는 사람의 변도 썼습니다. 사람의 오줌 씁니다. 아이들의 오줌을 가지고 약재를 이렇게 볶아서 쓰면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요즘도 서양에서도 아이들의 오줌을 가지고 유로키나제라고 해서 혈전을 용이하는 그런 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초라고 하는 것은 한약의 재료로 쓰이는 그런 약재를 다 본초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처방을 이루는 것을 방제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방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